안녕하십니까? 청담동에서 성형외과 의원을 개원하고 있는 박현 성형외과 전문입니다. 지난주에 오늘은 그 연예인들이 콧볼이 이렇게 방방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생각하는 그 보코 이렇게 퍼진 것처럼 보이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드린다고 하였는데요. 우연히 어제 반가운 기사를 보게 되어서 그 여러분들에게 조금이라도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해서 그 동영상을 급히 한번 만들어 보았습니다. 이런 기사가 나왔는데요. 빨간 약 포비돈 요오드 코로나 바이러스 99% 사멸. 그리고 맨 밑에서 두 번째 줄에 보면 역시 만병통치약 빨간 약이라는 기사도 있고요. 여기 아래 기사를 보면 빨간 약 코로나 퇴치 효과 있다. 치료제 역할은 아냐 라고 되어 있는데요. 또 다음 기사를 보면 포비돈 요오드 빨간 약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사멸시키긴 하는데 섭취는 안 돼! 라는 기사가 있듯이 포비돈은 소독하는 외용제, 그러니까 겉에다 바르는 소독약이라는 것을 다시 명심하여야 하겠습니다. 병원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그 소독약이 알코올이 있겠고, 그 다음에 이제 거품이 나는 과산화수수, 그 다음에 베타딘, 이세 가지가 있는데요. 알코올이라는 것은 그 탄소에 그 OH기가 붙어 있는 유기화합물을 칭하는데, 여기 가운데 탄소의 C가 탄소고, H가 하이드로겐, O가 옥시겐, 이 되겠죠. 그래서 이 탄소 C가 두 개일 때 에탄올이 되고, 탄소가 한 개일 때맨 아래쪽, 맨 왼쪽 아래쪽에 그 메탄올, 그리고 탄소가 세 개일 때는 프로파놀, 네 개일 때는 부탄올이 되는데요. 여기 아래 막대를 보시면 맨 아래 그 메탄이라고 써 있는데, 우리가 쓰레기장에서 메탄가스가 나온다고 할때그 바로 메탄이겠고요. 탄소가 두개 붙으면 에탄. 그리고 탄소가 3개 붙으면 우리 도시가스에 쓰는 프로판 가스가 되겠으며, 또 휴대용 가스버너의 그 부탄 가스는 이네 번째가 되는 것입니다. 그 위로는 탄소 5개의 펜탄, 6개의 핵산, 그리고 7개의 햅탄이 되는데요. 즉 위쪽 막대에 알코올이라고 해서 우리가 먹을 수 있는 것은 에탄올이고요. 다른 것들은 먹으면 절대 안 되는 알코올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손소독제로 쓰는 그 소독제가 바로 이 에탄올. 에탄올이 60% 이상 되는, 보통 70% 에탄올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오늘 드릴 그 포비돈 요오드는 그 요오드의 살균력을 이용한 소독제인데요. 옛날 고등학교 때그 배운 그 원소 주기율표를 한번 그 재미삼아 보시자면, 여기 이게 원소 주기율표인데요. 다시 보시니까 뭐 어질어질하죠. 여기 1번이 수소이고요. 2번이 마시고 말하면 뭐 목소리를 한다는 그 헬륨. 그다음에 3번이 리튬인데, 요즘 전기차 배터리에 리튬이온이 많이 들어가 있어서 익숙해진 그 원소가 되겠습니다. 이 8번이 O, 이 옥시겐 산소이고요. 우리가 오늘 살펴볼 원소들이 여기 이 빨간 박스 안에 들어간 원소들인데요. 여기에 원소들이 그 전자가 하나씩 더 많아가지고 소독 효과를 나타낸다고 합니다. 그럼 하나하나 살펴보면 여기 9번 플로라이드 F는 이 불소인데요. 가장 대표적인 게 치약, 뭐 불소 치약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치약 성분이 되겠고요. 17번 이 클로라이드는 염소로 수돗물 소독에 그 염소 소독을 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수돗물 소독을 하는 게 바로 이 클로라이드가 되겠습니다. 이 35번 브로마이드는 메틸 브로마이드라는 이 소독제가 그 농산물 소독에 많이 쓰인다고 하고요. 오늘의 이 빨간 약은 여기 53번 그 아이의 요오드가 되겠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인 뭐 60년대, 70년대에는 이 소독약으로 뭐 옥도전기라고 해서 일본말로는 아카진끼라고 하고 그다음에 영어로는 머큐리크롬이라고 해서 그런 요드가 들어가는 소독약을 썼는데요. 머큐리크롬 같은 경우에는 그 수은, 머큐리가 들어가 있어서 뭐 수은이 뭐 중금속으로 그렇게 뭐 좋지 않다고 알려져 있어서 현재는 그 머큐리크롬이라든가 아카진끼 뭐 이런 것들이 쓰이지 않게 되었고요. 요즘에는 이렇게 포비돈 요오드라고 나와가지고 요런 것들이 사용하고 있는데요. 제가 예전에 뭐 손톱 거스러미 염증 즉뭐뭐 여기 이제 고름이 나온다거나 할때 그런 것들을 이제 생인손이라고 하는데 그 생인손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그 포비돈 요오드 이 베타딘이 제가 최고로 좋아하고 애용하고 항상 곁에 놓고 쓰는 그 소독제가 돼서 이것을 어떻게 사용하는지에 대해서 오늘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약그 5일 전에 이렇게 여기 보일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캔을 따다가 손가락을 베었는데요. 뭐그 우리가 손을 베었을 때 이렇게 침을 마른다든가 아니면 피가 많이 나니까 막 피를 빤다든가 이런 경우가 있는데 아 그러면 절대 안 되겠습니다. 왜냐면 우리가 입이라는 것은 하루만 양치질을 안 해도 그냥 입에서 막 악취가 많이 나지 않습니까? 그 정도로 입 안에 세균들이 그냥 아주 득실득실하기 때문에 우리가 인턴 때나 레지던트 때 우리가 응급실 근무를 하다 보면은 개한테 물린 뭐 개나 무슨 짐승한테 물린 상처는 우리가 봉합을 해도 사람한테 물린 휴먼 바이트는, 그러니까 독 바이트는 봉합을 한다고 하더라도 휴먼 바이트는 하도 거기 병균이 많기 때문에 그거를 봉합해 버리면 그 안에서 병균이 나오지를 못하기 때문에 창상을 열어놓고 소독을 다한 다음에 나중에 며칠 있다가 봉합을 하게 됩니다. 그 정도로 입 안에는 그 더러운 세균들이 많기 때문에 막 침을 바른다던가 막 빤다든가 이렇게 해서는 절대 안 되겠고요. 제가 이렇게 한 것처럼 이 포비돈 요오드를 이렇게 요 부분에 요렇게 바르게 됩니다. 요렇게 발라서 여기가 소독이 되도록 요렇게 하고 있는데요. 보통 포비돈을 새 거를 사가지고 여기 이렇게 바르게 되면은 이렇게 묻어있지 않게 됩니다. 이렇게 막 줄줄줄줄 흘러내리게 되는데 저는 이 포비돈을 새 거를 사면은 어디 밀폐된 공간에 이렇게 뚜껑을 열어놓고 뚜껑을 열어놓고 며칠 동안 두게 됩니다. 그러면 이게 좀 증발이 되면서 좀 찐득찐득하게 여기 이렇게 보시면 보이십니까? 여기 찐득찐득한 게 이렇게 잘안 떨어지는 게 보이시죠? 그래서 이렇게 무슨 뭐 꿀처럼 이렇게 되는데 이렇게 찐득찐득한 것을 이런 데 이렇게 바른다던가 생인손이나 뭐 손톱 옆뭐 고름이나 뭐 이런 거 있을 때 이렇게 바른다던가 아니면 여기 벤 곳이 있으면 이렇게 이렇게 바르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뭐한 5분, 10분 이대로 이렇게 놔두게 되면은 여기에 이렇게 가피가 생겨가지고 도리어 프로텍션 배리어처럼 돼가지고 딱딱하게 굳어서, 병균이 더 이상 못 들어가게 하게 되겠고요. 또 이렇게 색소가 이렇게 남아있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알코올로 이렇게 쑥쑥 문지르게 되면은 알코올이 휘발 다 되고 나게 되면은 그 다음부터는 그 병균이 다시 붙어도 우리가 소독을 할 수가 없는데 이 베타딘 요오드 액은 이렇게 그 색소가 이렇게 있을 당시에는 병균이 요오드가 여기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병균이 이렇게 와도 다시
다 사멸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우리가 눈으로 소독 효과를 바로 볼수 있다는 그런 장점이 있기 때문에 이 포비돈 요오드를 집안에서 이렇게 조금 이렇게 찐득하게 해가지고 놓게 되면은 금세금세 이렇게 이렇게 잘 소독을 잘할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동영상을 몇 개를 찍어 보았는데요. 병원에서는 수술 들어가기 전에 이렇게 베타딘 소독 액으로 이렇게 스크러빙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서지컬 스크러빙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거품을 내가지고 이렇게 손가락 사이사이에 이렇게 소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비누 성분이 합해진 베타졸이라는 것이고 그냥 뭐 베타딘 액만 있을 경우에는 이렇게 비누로 거품을 이렇게 많이 낸 다음에 그 베타딘 액을 조금 이렇게 섞어 가지고 이렇게 손 소독을 하게 되면 되겠습니다. 이게 무슨 다른 그 알코올 소독제하고 다른 게 이렇게 베타딘으로 이렇게 소독을 하게 되면 베타딘이 그 요오드 성분이 이제 피부에 이렇게 남게 됨으로써 그 소독 효과가 그 알코올보다는 훨씬 더 지속이 되는 효과가 있겠습니다. 또한 저는 그 얼굴에 화농성 그 여드름 예방으로도 이렇게 사용을 하게 되는데요. 비누로 이렇게 거품을 낸 다음에 그 비누처럼 뭐 이렇게 비누를 사용하게 되면은 뭐 오일 성분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뭐 때가 닦이기도 하겠습니다만 이 포비돈을 사용하게 되면 이 포비돈 아요다인 이 성분이 그 모공 그 깊숙이 이렇게 남게 됨으로써 그 화농성 여드름의 발생률도 훨씬 낮춰주게 됩니다. 그래서 젊을 때 여드름이 많이 날 때는 이렇게 포비돈 요오드를 이용해서 화농성 여드름이 화농되지 않도록 예방하는데도 이 방법이 아주 좋은 방법이 되겠습니다. 아까 그 포비돈을 바른 부분이 지금 많이 꼬득꼬득하게 말라가면서 점차 이 가피를 형성해서 그 상처를 보호해주는 이 배리어가 이렇게 점점 생성되는 것을 보실 수 있겠는데요. 오늘은 그 제가 가장 좋아하고 또 자주 사용하는 이 포비돈이 뭐 코로나 바이러스의 예방 효과에도 아주 좋다. 물론 당연히 소독약이니까 뭐 바이러스나 박테리아 이런 거다 저기 사멸이 되고 아주 예방이 되겠죠. 그래서 그런 예방 효과가 있다는 논문이 발표되고 또 그에 대한 기사가 나온 게 있어서 기쁜 마음으로 이 포비돈을 여러분들도 이렇게 잘좀 이렇게 찐득찐득하게 만들어 가지고 뭐 조금 뭐 손가락이 베었다거나 살짝 베었다거나 뭐 염증이 생기려고 한다던가 뭐 소독할 부분이 있다던가 했을 때 이렇게 좀 조금 살짝 말려 가지고 좀 찐득찐득하게 해서 이렇게 사용하게 된다면 아주 뭐그 병원 갈 기회를 훨씬 줄일 수 있고 또 비용도 절감할 수 있고 또 그러니까 막 고름이 막 생겨 가지고 그런 것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다라는 점을 오늘 동영상을 만들어서 여러분들께 소개해 드렸습니다. 이 방법을 여러분들도 항상 자주 사용하다 보면 또 요령도 생기고 하니까 그러면 염증의 발생률을 훨씬 줄일 수 있는 좋은 방법으로 여러분들이 잘 사용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